우리의 환호성을 부르는 그 이름 코기. 와! 그런데 이 고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데 함께 확인해 볼까요? 그 첫 번째, 도장 찍힌 부위 먹어, 버려. 이 도장은 도축검사에서 받은 합격도장, 즉 거민으로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어요. 이 합격도장은 한우는 짙은 붉은색,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소인 유구는 녹색, 젖소와 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소는 어깨, 등, 다리 등 14곳에, 돼지는 2곳에서 6곳에 거민을 표시한답니다. 두 번째, 햄 또는 치킨 텐더 속 가늘고 긴 물질, 혹시 벌레? 햄에서 발견한 가늘고 긴 이 물질은 혈관 조각이고, 이 붉은 부분은 혈액이 포함된 혈관이에요. 그리고 치킨 텐더에서 발견한 이 부분 또한 닭 근육 사이의 혈관이랍니다. 이렇게 햄, 치킨 텐더 등의 식육 가공품에는 식육의 혈관, 힘줄, 피부 등 기타 조직이 포함될 수 있답니다. 세 번째, 소시지 껍질, 벗기고 먹는다? 소시지는 고기를 잘게 분쇄하여 가공한 반죽을 껍질인 케이싱에 담는데요. 그런데 이 소시지 껍질인 케이싱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. 하지만 보통 케이싱은 돼지창자나 콜라겐 등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듭니다. 단, 셀룰로오스 또는 합성수지로 만든 비식용 케이싱은 꼭 제거해주세요.